필요 조건이 뭐죠? 이쪽으로. 반대 방향. P면 Q이다. 얘랑 같은 말이 뭐냐 그러면 P의 진리 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다.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. 반대로 P 이렇게 되면 P부터 적어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.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죠. 그러면 P의 진리 집합을 찾아보면 P 제곱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0밖에 없으니까 얘는 X는 1만 진리 집합이 되는 거잖아. Q는 2차 방정식이에요. 그러면 Q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? 1을 넣어. X1 한번 넣어볼까? X1 그러면 2-3K 마이너스 7 2가 0 K는 마이너스 1하면 되겠죠? 여기 적자 K는 마이너스 1 맞나 확인차 다시 한번 적어보면 Q식이 2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2는 0. 2로 묶으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0 돼서 1만 해가 되니까 맞는 말이죠. 얘도 1이고 1이고 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이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성립하는 게 뭐가 있을까? 얘가 지금 해집합이 원소 한 개밖에 없죠. 얘가 해집합이 한 개인 경우는 방금 찾았잖아. 같은 경우.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? Q가 해집합이 존재 안 해도 성립하겠죠. 그 진리집합 Q가 공집합이 되어버리면 얘를 만족하는 해가 하나도 없으면 얘도 성립하지 않을까? 여기 공집합, 여기는 한 개. 그러면 방정식에서 성립한 해가 없다라는 말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죠. 해가 Q에 대한 해가 하나도 없으면 얘가 해가 하나도 없고 P는 한 개 있으니까 이 관계가 성립할 거 아니야. 그래서 판별식 D가 3K 더하기 7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, 2, 4, 2, 2, 16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. 그럼 넘기면 16 될 테고 3K 플러스 7의 제곱이 4의 제곱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자 7을 빼고 3으로 나누게 되면 옆에 적자 마이너스 3분의 11 K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 범위이거나 K 어디 갔네? 여기이거나 이건 되는 거잖아. 그럼 여기에서 만족하는 정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없지 등호가 없으니까 답은 얘랑 두 개가 되어서 최종적인 답은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다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x 플러스 1을 제곱하고 저거 부호 절로에서 갖다 대잖아요 이거를 부호를 이쪽으로 갖다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건 어떻게 돼요? 말이 안 되죠. 그러고 있잖아요.